우리와 평소에 여자들은 현대적 과학 지식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공동체의 삶과 자연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서의 관점에 따르면 땅은 신비한 방식으로 계획을 과에 참여합니다. 처음에 히브리 백성은 죽음 이후의 보상으로서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상하거나 처벌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해 자연재해나 인재를 통해 죄를 처벌하신다고 여겼습니다. 이사야서 2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산천은 메마르고 세상은 파리해지니 하늘도 땅도 함께 슬퍼한다. 주민의 발을 밟혀 땅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법을 어기고 명을 거슬러 영원한 계약을 깨뜨린 때문이다. 그리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주민은 천국입니다. 탐욕스럽고 도덕한 인간의 행위가 섬세한 생명의 그늘망에 침투하면 마치 오염물질이 땅과 바다에 스며들듯 급속히 전체에 퍼집니다. 아모스서 8장 7절부터 8절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을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음에 사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땅은 뒤틀리고 거기 사는 사람은 모두 찢으리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리라니 멀지 않았다.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대지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처절한 변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회, 자연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이 요구하는 관계의 변화는 기술적인 세부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생명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신대함을 넘어서 파멸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피로 때문에, 부자들은 탐욕 때문에 대지를,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기후 파국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창조하고 그 아름다움과 선함을 기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창조세계의 겸손한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회개하고 창조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이사야 예언자의 약속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에서 21절,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들아, 너희가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너희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너희를 가엾게 보시어 듣자마자 곧 이루어 주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겨우 연명할 빵과 가까스로 목을 죽일 물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는 너희의 스승이 되어 다시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시니 너희가 그를 스승으로서 눈앞에 항상 모시게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빈강하였으면 그가 뒤에서 너희 귀에 속삭여 주시리라.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가 길을 내리시어 너희가 밭에 뿌린 씨로 되어도 나서 자라게 하시고 밭에서 영을 기울진 곡식을 거두게 하시리라. 또 그날 너희가 죽은 넓은 목장에서 풀을 뜯으리라. 한예를 거두는 황소와 나비도 희와 풍으로 붙여낸 고운 겨에 간을 맞추어
앉은 자료를 얻으리라. 높은 산, 높은 언덕 어디에서나 신물이 흐르리라. 그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터진 곳을 치유하리라.